광주 정신을 범접할 수도 훼손할 수도 없게 만든 것. 아특법이라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익공유제다 사회연대기금이다 하는 것도 미래를 위한 큰 구상이지요. 걱정을 드리고 있는 것이 못 견디게 안타깝습니다. 점수를 매기기가 쉽지가 않고요. 총리와 대표는 하는 일이 사뭇 다릅니다. 총리는 행정의 책임자이지만 대표는 복잡다단한 정치의 책임자이지요. 네,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서 점수를 매기기는 어렵고 단지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절반 이상을 함께한 총리였고 그것으로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가 됐는데 그 영광과 책임은 제 생애에 걸쳐서 저의 몫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1월 20일 제가 총리를 마치고 나온 지 6일 후에 코로나가 국내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오래 갈 줄을 몰랐었지요. 그런데 1년이 넘었고 언제 끝날지가 아직 확실치 않은 상태여서 저로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지요. 총리 마치고 나와서 선거 끝내고 제가 맡은 직책이 국난극복위원장이었는데 그 국난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의 책임을 다해야 할 텐데 네, 그럴 수 있죠. 그동안에 제가 대표로 있는 동안에는 대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그것이 이낙연이 살아온 방식이기도 했고요. 네,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처도 많이 받았고 또 배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것이 꽤 많지요. 코로나 극복은 진행형이고요. 민생 안정, 진행형이긴 하지만 민생의 고통이 커지고 있지요. 경제 회복, 진행형인데 선방하고 있지요. 미래는 준비가 계속되고 있고요. 개혁은 꽤 많이 진척된 편이지요.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입법을 통해서 실현한 것은 사실입니다. 권력기관 개혁 3법, 김대중 정부도 노무현 정부도 못했던 것을 이번에 했거든요. 공정경제 3법 또한 마찬가지이죠. 역대 정부가 못했던 것을 이번에 하게 됐고 공정거래법은 31년 만에 전면 개정을 했죠.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면 개정을 했고요. 5.18 관련 3법, 5.18 이후 40년 만에 그 법을 만들었고 특히 왜곡처벌법을 통해서 이제는 광주정신을 그 누구도 범접할 수도 훼손할 수도 없게 만든 것 기록할 만하다, 특기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앞으로도 갈 길이 많지만 국민들께서 의석을 많이 주신 덕분이지만 그것은 우리 의정사나 한국 역사에 크게 자랑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상생연대 3법은 손실보상, 그러니까 영업제한 손실보상이죠. 이익공유, 사회연대기금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2월 국회에서 모두 매듭지어졌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매듭을 앞당기겠다 이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법은 아니지만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협의가 시작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추경 편성까지 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하루가 급하거든요.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모두 코로나 이후까지를 내다보는 제도의 정비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간의 협의가 본격화되기 전 단계입니다. 탐색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처리의 순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이 먼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최소한 아특법이라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른바 한전공대법, 에너지공과대학법은 여야 간 협의를 본격화하면 2월 국회에서 타결의 방향이라도 잡는 것이 중요하겠다. 할 수만 있다면 2월 회기 내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특법보다 조금 더 반대가 심한 편입니다. 여순특별법은
그동안의 축적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국회에서의 논의의 축적이 4.3보다는 쟁점이 더 단출하지요. 예, 그래서 좀 속도를 내서 2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제가 어떤 직함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기여할 수 있다면 저로서도 영광이고 저에게도 필요한 일이죠. 예, 뭐 어떤 직함이 있건 말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미래 비전을 다듬고 그것을 내놓고 서울 부산 시민들의 신임을 얻는 정책 중심의 선거로 끌고 가고 싶고요. 그것을 위해서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과 메가시티 구상, 서울은 오늘 이제 부동산 정책이 나왔고요. 앞으로 미래의 서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해온 비전들이 있으니까 그걸 차례로 내놓고 또 후보들도 준비를 꽤 많이 하셔서 그것으로 서울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로서 말씀드리면 정치의 어려움, 저의 부족함, 이 원인이겠죠. 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국민들이 지도자에게 바라는 게 달라져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이 덜 나왔다. 저로부터 저에게서 덜 나왔다. 그런 뜻이겠죠. 제가 총리할 때는 코로나 이전이어서 국민들도 약간의 마음의 여유가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각박해지고 어려워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바람도 그만큼 급해졌는데 제가 충분히 그에 부응했는가 하는 데 대한 물음이라고 생각하지요. 다행히 미세하지만 반등의 기미가 느껴지고 있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권당 대표가 매사 선명하기는 참 어렵네요. 이번에 제가 대표연설을 통해서 제시한 신복지제도 국민생활기준 2030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만 놓고 보면 당이 제시한 최초의 국가비전일 겁니다. 그리고 그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주의 깊게 봐주신다면 특히 그것이 이낙연만의 비전이 아니고 당의 비전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예전에 없던 비전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넓게 진행되고 있죠. 그 변화의 의미를 빨리 간취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미래 사회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사회가 될 거예요. 우선 고용과 소득이 불확실해지는, 불안정해지는 또 노동의 형태나 고용의 형태가 과거에 없던 방식으로 변하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포용사회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안목과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이대로 두면 격차가 굉장히 커질 텐데 어떻게 격차를 완화할 것인가, 집념과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네. 역시 위기 극복이 아닐까 싶어요. 하위 개념들로 정의다, 공정이다 또는 통합이다 하는 게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역시 위기 극복, 그리고 바람직한 미래의 전개, 출발 그런 것 아닐까요? 글쎄요, 균형과 경험이 아닐까 싶은데요. 외교에 대해서까지도 경험을 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건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국내 내정은 물론이고 총리로서 제가 25개국을 방문했거든요. 전무후무한 기록일 겁니다. 대단히 많이 다녔죠. 그때마다 늘 일정한 성과가 있었고요. 특히 경제외교에 제가 주력했었는데 그때마다 성과가 있었죠. 그런 건 훌륭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세균 총리님 또한 굉장히 그 균형감각이 있으신 분이고 경험이 풍부한 분이지요. 이재명 지사는 그 순발력, 감각이 참 빼어나시고요. 그런 것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 자체가 호남이지요. 호남의 영광도 있을 거고 호남의 갈망도 있을 거고 호남의 좌절도 저한테 내재되어 있고요. 우리 호남인들께
걱정을 드리고 있는 것이 못 견디게 안타깝습니다. 함께 이겨내야지요. 네, 이겨내고 2002년 월드컵, 2018년 평창올림픽 같은 국가적 행사, 역대 선거에서 호남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국가적 행사에서는 호남인들의 봉사가 매우 컸죠. 네. 요컨대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호남인들이 이제까지는 의미 있는 소수였다면 이제는 책임 있는 중심이 되고 있다. 책임 있는 역할을 이미 하고 있다. 그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질만 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요. 네, 그것은 지도자들이 주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너무 서두른다고 꼭 현명한 것만은 아닐 거예요.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저는 그 어느 지역이라고 지목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우리 주민들께서 실용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국방부 장관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움직이네요. 그리고 방식을 잘 몰라요. 이분들이. 결국은 국방부보다 더 높은 곳에서 움직여 줘야 합니다. 대구공항 이전 때 총리로서 제가 그 경험했던 것이 있는데요. 국방부 사람들의 방식에만 맡겨서는 진척이 잘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총리실이나 이런 곳에서 좀 더 문제를 더 파악하고 적극적인 관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저의 경험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호남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 역량이 많이 커졌으니까요. 이제는 자신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가지고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서로가 서로를 아끼면서 미래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하는 걸 현명하게 판단하면서 역량을 모으고 키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